문제입니다. 문제합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 또. 제발. 드디어 아이들을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며 예, 예. 대한민국 가요계의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죠. 그렇다면 다음 주 서태지와 아이들의 설명 중 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콘서트 지정 좌석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2번 최초 음반 사전 예약제를 실시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거. 3번 데뷔 첫 해 방송 3사 대상 수상. 대상 수상. 4번 대한민국 최초 더블 밀리언 셀러. 더블 밀리언. 5번 중고교 음악 교과서에 노래가 실린. 틀린 것. 5번은 맞는 거죠. 5번 맞는 것 같고. 음반 사전 예약제도 맞는 것 같아. 이거는 2번은 확실히 맞고.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거 찾는 거죠. 어허. 아닌 거죠. 아닌 거. 틀린 거. 3사? 콘서트 지정 좌석제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그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막았어. 막았어. 아 너무 어렵게 불사라서 왔던 거 같은데? 지정 좌석 예 살 거야. 근데 오히려 데뷔 첫 해 방송 3사 대상 수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역사인데요. 어, 데뷔 첫 해는 저도 지금 솔직히 3번으로 그렇죠. 울어요. 근데 나나라였잖아. 초반에만 그랬고 갑자기 확 올라가 나중에 근데 데뷔 첫 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있는데 그때 데뷔했을 때가 만약에 초반 그러니까 연초였다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연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4월인가 그랬거든요. 그 처음 나온 게. 잠깐만 메모가 받았다며. 아닌 것 같은데 최초 더블 밀리언 셀러. 아, 더블 밀리언 셀러. 옛날 기장 주는 누구? 거. 누가? 많이 팔렸습니까? 더블 밀리언 셀러가 200만 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200만 장이라는 얘기죠. 한 장이 있잖아, 다른 사람이. 조성모! 조성모 오빠! 3번! 정답은! 저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저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일하셔야 돼요. 느낌대로 가시는 건 좋은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3번이라니까. 망했어. 아니야 근데 3번일 수도 있어. 맞아. 3번이냐 4번이냐 4번이냐 3번이냐. 과연 정답은? 다 같이 시식. 맞았어! 맞았어! 아 신승우 씨 같아. 4번 바꾸려고 했던 거 편집. 아니야, 나 4번. 아니야, 나 4번. 망했어. 작가님, 이게 정답과 오답의 잣대예요. 예. 정답을 확인한다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시식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래야 이제 따분 따분. 네, 자꾸 이렇게. 정답이요. 데뷔 첫해 방송 3사 발표정사 이거는 아니었죠. 예. 근데 이때. 워낙 핫댐이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신인상도 받고 그때 또 받았던 게 최고 인기여성을 동시에 수상했던 네. 데뷔 그해 말도 안 되는 TV였죠. 네. 그때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때 우리 서태지 아이들이 MBC랑 SBS는 대상을 받으셨고 KBS는 우리 신승윤님. 네. 아. 엄청 맞지.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와 SBS 서울 가요대상 올해 가수상 최고 인기 가수상 뭐 KBS 가요대상 15대 가수상 MBC 10대 가수상 15대 가수상이요? 15대 가수상 아 죄송합니다 예. MBC 10대 가수 가요대 최고 인기 가요상 신인 가수상 골든디스크 본상 엄청났어요 아, 예. 그때는 사실 골든디스크 본상이 가장 타기 힘들었던 맞아요, 거 맞아요 음반 판매로만 모든 것을 그렇지. 결정을 하니까